재미와 매력을 탐험하는 비키니 풀. 안녕하세요. 도수성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안녕! 안녕! 오늘도 명은 씨와 함께 하는데, 안녕하세요, 명은 씨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제가 변한 게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갑자기 긴 머리를 쌀뚝. 차가운 도시 여성의 느낌을 내고자 잘랐어요. 근데 보통 여성스러운 느낌이 긴 머리를 잘라서 없지만서도 근데 이 약간 단발머리 속에서도 여성스러움이 있어. 되게 신기해요. 여자니까요. 여자니까요. 맞아요. 근데 훨씬 잘 어울리세요. 감사해요. 아니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가 놀래시겠어요. 어머 머리 어디 갔어 이러면서. 근데 대신에 이제 막 그 머리치기 하던 거는 못해요. 아니 그래도 또 이 단발머리 속에서 약간 그 머리치기 더 매력적이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. 하실 수 있죠? 해볼게요, 그럼요. 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명은 씨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. 대신 유니콘. 공짜는 없다는 거. 네. 자, 따단! 오늘도 요 아이들과 함께 명은 씨와 해볼 건데요. 그러면은 오늘 머리 자르고 나타났으니까 하나만. 아유,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야. 아직 폴댄스의 매력을 시작하긴 멀었어요. 이 짧은 머리로 명은 씨가 다시 머리치기를 해주신다 하면서 내가 드리죠. 자, 그렇게 오늘 출발해보도록 할 거고요. 여러분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인별그램 주소가 나가고 계실 건데요. 여러분들이 팔로우와 하트를 꾹 눌러주신다면 저희의 예쁜 모습들을 더 많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 팔로우와 하트 꾹 눌러주세요. 많이 눌러주세요.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약간 의상을 맞춰 입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민트 컬러는 사실 여름에 매칭을 많이 해서 입는 컬러잖아요. 네. 네. 근데 머리까지 딱 자르고 오시는 게 사실 여름인 줄 알았어요. 그러기엔 너무 춥네요. 그러니까요. 여기가. 여름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컬러를 준비해 줄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한번 또 룩북을 해보러 가볼까요, 여러분? 가봅시다. 룩북 시간 고고! 명은 씨! 우와! 아니 정말 오늘 약간 바다의 색인데요? 바다의 색? 자 여러분 겨울이지만 겨울바다를 보는 느낌으로 우리 한번 폴에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볼까요? 오늘도 명은 씨가 오늘 좀 입고 싶다 하는 마음에 드시는 걸로 두 개 정도만 한번 골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봤을 때 얘는 너무 파래. 아 너무 하늘색이야. 이거랑 약간 겨울이랑 좀 맞아, 약간 맞는 진한 느낌. 컬러의 네이비 컬러. 오 좋아요. 예뻐 예뻐. 맞는 느낌. 하나 더 한번 골라볼게요. 그리고 이거 얘도 약간 겨울 느낌. 오 저는 근데 솔직히 이게 더 예쁘실 것 같기도 해요. 이게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돼. 일단은 명은 씨가 한번 입고 나오시면 제가 어떤 게 더 예쁜지 매의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갈아입고 와주세요. 갈게요.